자, 이산화로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날씨가 약간 추워졌는데 좀 건강 잘 챙기시면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오늘 기초 입문 과정은 오늘로서 일단 그 진행을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다음 주는 쉽니다. 그리고 1월 달이 이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 그때 1월 달에는 이 기본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1월, 2월 이런 식으로 2개월마다 순환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에서는 간략하게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바로 건축법을 좀 오늘 보고 건축법을 좀 보고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서 406쪽 보시면 그 건축법이 나옵니다. 이 공법을 공부할 때 좀 용어의 정의를 알고 계셔야 건축법상 나오는 용어의 정의를 좀 미리 알고 계시면은 공법을 접근하는데 약간 편해집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나오는 용어 정의를 좀 살펴보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먼저 건축법 406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토지하고 그 정착물인 건축물 말한다 그랬죠. 그래 이 토지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 정착물. 정착물은 고정돼 있고 그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대표로 건축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 이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 이걸 국토라고 그랬죠. 그래 국토 전체에 대하여 이용시 규제에서 공공의 증인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져 있는 그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이 법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12문제 나옵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을 이미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건축물. 이 건축물 건축할 때 이 건축물 건축에서 사용해 나갈 때 구조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제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이 6개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2개의 중요 법률이 있다면 그게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살펴보자 하는 이 건축법은 적용 대상물이 이런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 하여 나가는 절차 그리고 사용할 때의 절차 그리고 사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 문제 이러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그래 이 법의 적용 대상물이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의 뜻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건축물이라면 건축법의 첫조 1조부터 끝조까지 규정을 적용받아서 건축물을 건축상할 때 바로 적용을 받도록 하고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축을 통해서 공부할 것이고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쓰임새에 따라서 쓸 용자에 가지고 용도를 바로 29개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그걸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그걸 좀 익숙하게 봐두셔야 다음에 또 국토교법부터 저 우리 농지법에 이르기까지 공법을 공부할 때 좀 편해집니다. 그래 이러한 건축물 용도를 오늘 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 나갈 때 그것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변경 시에는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허가도 신고도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한다라고 할 때 건축이라는 것은 세울 건 축조하다. 축조해서 세우는 것이 건축인데 그 행위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이 없는 대지, 나대지를 하는데 그곳에 새로 축조하는 신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기존 건축물을 더 늘리는 뭐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그런 증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있다 종전과 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서 바로 개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기존 건축물 천재지변 그 재해가 있어가지고 사라졌다. 이걸 멸실한데 멸실된 그 대지에 있다 종전 후 규모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그 건축물을 그 대지에서 바로 위치만 옮기는 행위도 바로 건축이라 하는데 그걸 이전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다섯 가지 행위를 건축 행위를 해요.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도 있고 증축도 있고 개축도 있고 재축도 있고 이전이 있다. 이러한 의미들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법상 등장하는 용어들의 뜻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면서 가볍게 한번 체크해보죠. 406조 보시죠.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를 좀 쭉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406조 보면 첫째 지하층이라는 용어 나오죠. 이 지하층의 뜻은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건축물에 있어서 이렇게 자, 이 토지가 있고 지상을 지표면을 하는데요. 땅바닥을 지표면을 합니다. 그래 이 땅바닥 지표면 밑에 있는 층을 뭐라 합니까? 지하층을 하죠.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지상에 있는 층은 지상층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 이 건축물을 건축에 나가게 될 때는 바로 일정한 토지 내에서는 법적으로 건축물 건축에 나감에 있어서 층수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층수 제한을 받는 장소로서 바로 그 땅이 국토요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녹지죠.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인 토이라든가 대지 그리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과정에 있는 대지일 때는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4층 이하만 건축하도록 기재받습니다.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에도 원칙은 4층 이하의 건축만 건축하도록 기재받고요. 이러한 장소에서는 건축물 건축에 나갈 때에 이렇게 지하층을 쫙 땅속으로 건축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런 것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이 되느냐. 지하층도 층수 산정시 산정이라는 것은 계산인데 이 층수를 계산할 때 산정할 때 지하층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 이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할 때는 지상층의 층수로서 바로 이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층수는 지상층의 층수로 산정하지 지하층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때 이 연면적의 규모의 제한을 받습니다. 연면적. 왜 이 연면적이 무엇이냐면은 자,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로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연면적합니다. 이렇게 그래 연면적 뜻은 미리미리 시험 공부로서 알아두셔요. 연면적이 뭐냐?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다 라고 할 때 여기 보세요. 이때 연면적 뜻 여기 보세요. 연면적 뜻에 나오는 이 각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의 건축물이 지하층과 지상층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각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하층과 지상층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로 자, 이 지금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지하 몇 층으로 되어 있나 이거? 3층으로 되어 있죠. 지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되어 있죠. 이 건축물의 층수는 몇 층으로 계산해야 맞을까요? 이게 1층부터 저 끝층까지 다 주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몇 층이에요? 그래. 이게 다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다 가정합시다. 그래 이 건축물의 층수는 이 지하층은 층수 산정시 산입하지 않으므로 바로 5층짜리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물 있는 이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은 바로 1000제곱미터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이 각층 이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은 각각 똑같이 200제곱미터다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이 연면적은 얼마일까요? 그냥 계산하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600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 이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한다. 이게 중요해요. 연면적에는 지하층이 포함되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 그런데 여기 보시죠. 여기 이 건축물 건축할 때에 이 각층 바닥면적 크기인 각층 바닥면적 합계인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에 있습니다. 그게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용적률.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그래요.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비율일까요?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 이 용적률을 계산한다, 산정한다. 자, 여기 보세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게 뜻인데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다만 용적률 계산하려고 합니다. 지금 용적률 계산 이걸 산정하는데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에 이것이 있다면 그 면적은 제외를 합니다. 뭐가 있다면 제외를 할까요? 자, 약자로 지, 주, 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이때 지가 뭐냐? 지하층. 그렇죠? 그래, 지하층이 저와 같이 있다면 용적률 산정 시,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바로 그 면적, 지하층 면적은 포함된다, 제한다? 제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가 뭐냐? 지상 부속용도의 부속용도 부속용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용도의 면적 주차장 이것도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P가 뭐냐? 바로 피난 안전구입니다. 피난 안전구역이 설치됐다면 그 면적도 제합니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이라든가 초고층 건축물 또는 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 그리고 이 대피 공간 건축물 경사 지분 아래 있는 설치되어 있는 대피 공간, 이 공간도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지주 PP는 제외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 용적률을 산정한다라고 할 때 계산인데요. 이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분모에 따라 뭘 넣느냐? 대지 면적을 넣으면 됩니다. 분자에 따른 뭘 넣을까요? 분자. 연면적을 넣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산정하는데요. 이때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용적률을 계산한다. 산정할 때에 이 연면적에는 지, 주, PP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이 말에.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이 용적률이라는 것은 저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때 이 수직적 규모를 규제해 나가고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건축물 층층이 쌓아올리는 규모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자. 용자가 쓸 용자고요. 층층이 쌓아올려가되 그 쓸 수 있는 공간을 규제해 나가겠다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용자가 얼굴용입니다만은 건축물 얼굴의 크기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용적률인데, 이 용적률과 관련해서 자, 저기 봐보세요. 저 건축물 지금 저런 모양새라면 이 건축물의 용적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저 건축물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이 뭐냐, 얼마냐, 이렇게 출제가 되면 갖다 대입하면 되죠. 대지면적 얼마였습니까? 1000이었죠. 갖다 대입하면 되고, 이 연면적만 잘 계산해 가지고 대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용적률 나오겠죠. 이때 저 건축물에 이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를 해 줄 수 있는 공간은 뭔가 있습니까? 주차장밖에 없죠. 뺄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층은 싹 빼버리는 거예요. 지상 아까 다 주택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뺄 게 없다고 그랬죠. 그 외에는 뭐 지상용 부속용 주차장도 없고 지금 피난 안전구역도 없고 다 주택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지하층만 싹 빼면 됩니다. 그래, 이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은 얼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얼마인가요? 천인가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은 얼마냐? 그러면 얼마인가요? 100%죠. 100%. 자, 약분 하고 그러면 바로 100%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와 같이 이 용적률이라든가 이렇게 봐보세요. 용적률을 계산할 때에도 지하층이 있다면 지하층 면적은 포함한다, 제한다. 근데 그냥 연면적에는 지하층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할 때는 지하층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자, 그래, 이와 같이 지하층이라는 공간은 이 건축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지하층의 기준, 이게 뜻인데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지하층의 뜻,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자 이거죠. 봐보세요.
이와 같이 여기 봐봐요. 이 여기 보세요. 이런 층들, 이런 층들이 지표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누가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누가 이를 제기하지 못하면 이것도 지상층이다라고 누가 이를 제기 못하죠. 이건 다 지하층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주 뭐 지상층이다라고 뭐 우긴다든가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건축물 있는데, 이 건축물인데, 이 최하층이, 최하층이 지금 반지하로 되어 있어요, 반지하. 무엇으로 됐다고요? 반지하. 일부는 지표면 아래에 붙여 있고요. 일부는 지상에 노출됐다면, 일부는 지표면 아래에 있다, 땅바닥, 땅속에 붙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같이 반지하로 되어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걸 지하층에 봐보세요. 이 층을 만약 지하층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 건축물 몇 층에 불과하냐? 하나, 둘, 셋, 네 개. 4층밖에 안 되고 지상층으로 인정을 받으면 지하층이 아니고 지상층으로 인정받으면 이것은 몇 층짜리 되냐? 5층짜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하층이 돼버리면 지하층으로 지하층이 돼버리면 이때는 바로 이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 계산할 때 제외를 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간이 지하층이기 때문에 이 지하층의 정의를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하층 기준 정의 이걸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층이 뭐냐? 자 여기 봐보세요. 이 건축물이 이렇게 반자로 됐단 말이에요. 앞면과 후면, 전면과 후면은 다 지상에 노출됐는데 양 측벽만 지금 반자로 땅속에 묻히게 건축되었습니다. 이때 이 건축물의 층 높이, 이 층 높이는, 층 높이는 바로 4m라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땅 속에 묻혀 있는 정도 이렇게 재보니까 바로 이쪽은 3m 묻혀 있고 여기는 바로 1m만 묻혀 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 할 때, 여기 보세요. 이 지하층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층이란, 지하층이란 어떤 걸 지하층이냐? 바로 건축물의 바닥이 이렇게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이다 이겁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층이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바로 이 지표면까지 그거 보면 평균 높입니까? 그냥 높입니까? 평균 높이 그 말 보인가요? 그거 체크하세요. 자,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체크 체크해. 체크. 그래,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여기서 여기까지의 평균 높이, 평균 높이라 이런 거예요. 봐봐요. 자, 여기 보세요. 양쪽 높낮이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정도가 서로 달라요. 이쪽 아까 1m 정도 묻혀있고 여기는 몇 미터? 3m. 그랬을 때는 두 개 공간을 재했으니까 이렇게 1m, 3m 이렇게 재했으니까 이걸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4m 나오죠. 4m 차이가 있었던 거 두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로 나눕니다. 그러면 바로 합해가지고 2로 나왔다. 이거 2m가 나왔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 평균 높이를 한다 이렇게 하셔. 여기 보세요. 평균 높이 알겠죠? 뜻. 응? 평균 높이. 그 다음에 봐봐요. 이거 하고 이거 있잖아요. 1m하고 3m 중 봐보세요. 뭐가 더 높은 높이에요? 3m죠. 그래 이걸 표현할 때 두 개 중 이걸 가장 높은 높이 그래. 가장 높은 높이 알겠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
여기 봐보세요. 이거하고 이거 아까 플러스 해가지고 나오는 수치가 얼마였나요? 플러스에서 나온 거 4미터 했죠. 플러스에서 나온 게 4미터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4미터를 이렇게 편해 이렇게 이렇게 더할까 해서 더할까 중첩해서 됐다 이걸 가중 높이라고 그래. 알겠나요? 이 세 가지 용어를 잘 비교해 두셔. 평균 높이, 그 다음 먼 높이, 가중 높이, 그 다음 먼 높이, 가장 높은 높이. 싹 같다 다르다 속뜻 다르다. 알겠죠? 그래 이 지하층을 통해서는 바로 평균 높이가 나왔습니까? 가장 높은 높이가 나왔습니까? 가중 높이가 나왔습니까? 평균 높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높이 대신 이 말로 바깥에 시험해서 그러면 틀리겠다 이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게 중요표라고 그랬죠. 평균 높이 아주 중요표.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수험생이라면 평균 높이 중요표 해가지고 그 옆에 딱 가중 높이 써서 X 아니다 이거 가장 높은 높이 써서 X.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강약을 둬가지고 시험에서 바깥에 쓰는 것도 옆에다 써가지고 공부하면 바로 시험장에 가서도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지하층이랑 건축물의 바닥의 지표면 아래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뭔 높이라고 써야 할까? 층 높이에 얼마 이상이 됩니까?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평균 높이가 평균 높이가 해당 이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이면 지하층이다? 2분의 1 이상. 이거 중요해요.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이지 3분의 2 그러면 틀리겠어요. 자, 그래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봐보세요. 아까 이 건축물의 층 높이는 4m라고 그랬어요. 제가 층 높이는 4m인데 아까 이거 평균 높이 보니까 아까 몇 미터 했나요? 여기 2m 했죠. 이런 경우는 이 층은 지하층이다라고 판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 층수산정 시 죄 그리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이도 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쪽에 이렇게 묻혀있는 정도 여기 2m 여기 1m 묻혀있다 가정시 땅속에 그랬다면 평균 높이가 1.5밖에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때는 이 층은 지하층이겠습니까? 지상층이 되겠습니까? 제 상층이 되죠. 이해 돼요? 돼요 안 돼요? 에? 자 만약 아까 이쪽에 묻혀있는 총도 2m밖에 안 되고 여기 1m다 그러면 합하면 3m잖아요. 3m를 평균 높이 되면 얼마요? 1.5m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 해당 층 높이가 4m인데 그것에 2분의 1 이상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층은 뭐가 된다? 지하층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뭐가 되버려요? 지상층이죠. 자, 아무튼 거기 보면 지하층이란 뜻 세 가지 파트를 체크해요.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이 되는가? 2분의 4 이렇게 알아서 이 지하층 중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왕이 나왔으니까 이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다라고 합시다. 법적으로 이 지하층을 설치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춰보세요. 시험에 나왔는데. 1.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하층 설치 의무가 법적으로 그 가해지고 있다. 건축주에게. 2. 건축주에게 지하층 설치 의무 없다. 자율회사에 맡긴다. 몇 번일까요? 2번이죠. 2번.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하층 설치는 그 건축주의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거 아니다. 자율회사에 맡기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지하층 뜻을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실이 나와있죠. 거실. 잘했나요? 거실이 뭐냐 그러면 뜻. 건축물 안에서 거주 목적, 직무 목적, 집회 목적, 오락, 작업 목적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을 다 뭐라고 한다? 거실이 한다 이렇게. 자, 거실이 뭐냐 그러면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작업 목적, 직무 목적, 오락, 작업, 직무, 집회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이걸 거실이라 합니다.
시험에 나왔는데 거실이란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만이만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도 또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도 작업 직무 집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도 다 거실로 본다. 건축법에서. 그래 이걸 기억할 때 그 오작집 이렇게 하나 써놔요. 그리고 연상하시기 바라고 오른쪽에 가로 3번 볼까? 가로 3번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 건축물, 이 건축물에 있어서 지역 구조부. 이 건축물에 있어서 지역 구조부는 어디를 말하냐? 여섯 개 부분을 말한다. 오케이. 그래 여섯 개를 자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바닥 그 다음에 포 그 다음에 지붕입니까 지붕틀입니까 지붕틀 그 다음에 주계단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저 계단들을 주계단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섯 개만을 바로 주요 구조부로 본다. 규정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뭐냐? 그러면 내력벽, 기둥, 바닥, 포, 지붕틀, 주계단이 있습니다. 약자로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여기 봐봐요. 그냥 벽이 주요 구조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 벽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 힘을 받도록 돼 있는 이 벽들 이런 벽들을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애당초 설계에 들어갈 때 철근 넣고 콘크리트 쳐버리게 되는 그런 벽이 있어요. 힘을 받고 있는 벽 이런 것들을 내력벽 그래요. 그런데 이 창문 용도로 지금 쓰려고 이렇게 해놨다. 이게 필요 없다 하면 저걸 철거하고 거기다 벽돌 쌓아서 미장사하고 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그걸 부셔버려도 돼요. 그래도 이 건물 전체에 전혀 영향을 맺지 않고 있는 벽들이 있습니다. 그런 벽을 뭐라고요? 힘을 받지 않는 저조벽 이렇게 하고 이걸 약자로 내력벽의 반대말이 뭐냐? 비내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내력벽, 내력벽 아니다. 비내력벽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 벽 중에서도 무슨 벽만 주요 구조에 해당하는가? 내력벽. 알겠죠? 기둥.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기둥도요. 이렇게 기둥 있잖아요. 기둥에. 이게 기둥이라 합시다.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새끼기둥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걸 바로 사이기둥이라고 해요. 사이기둥이. 그래 이 기둥이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주요 구조부지. 저 우리가 건물을 보면 이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둥이 주요 구조부지 사이기둥은 아니다 이렇게 하셔. 주요 구조부 아니다 그 말. 이해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바닥 봐봐요. 여기 바닥 여기 바닥이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바닥이죠. 바닥은 주요 구조부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중에 여기 봐봐요. 그래 바닥은 주요 구조부인데 최하층 바닥 여기 최하층 바닥은 더 이상 붕괴될 일이 있어 없어요. 땅에서 받쳐주고 있는데 받쳐주고 있으니까 붕괴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바닥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면 이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아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무엇은 아니다고요?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보 여기 봐봐요. 보란 게 이런 거예요. 이 기둥과 기둥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벌어지면 건물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둥과 기둥을 세워가지고 벌어지지 않도록 물려주는 게 물려주는 걸 이렇게 물려주는 것을 이걸 보라 합니다. 이렇게 보.
알겠죠? 이 포도 주요 구주보다 이렇게 하셔. 포. 근데 여기 또 보셔봐요. 여기도 이렇게 건물 또 건축하고 여기 똑같이 옆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둥 세우고 여기도 또 똑같이 이거 갖고 또 포도 이렇게 포둔단 말이에요. 기둥과 기둥이 버리지 않도록. 근데 이렇게 이 기둥하고 이 기둥하고 이 기둥 이렇게 세웠습니다. 포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다 건물 올려가고 있는데 이 포하고 이 포가 벌어지면 또 건물이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하고 이 포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 포를 또 연결해 주는 거예요. 포와 포를 연결하는데 이걸 작은 보라 한다. 작은 보. 작은 보는 주요 구조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냥 보가 주요 구조보다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붕틀은 여기 이제 지붕을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해서 지붕을 올리는데 이 틀, 지붕틀, 이 지붕틀이 주요 구조부지 지붕 자체가 주요 구조화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알겠죠? 뭐가 하겠다고요? 지붕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계단. 이 계단이 주요 구조부지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저 계단이 주요 구조부인데 이 건물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 옥이라고 그래. 한자로 뭐라 한다고요? 옥. 건물 옥이. 그래. 건물 안에를 옥내라 하죠. 건물 밖에를 뭐라 할까요? 옥이라 하죠. 옥에다가 자 계단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옥의 계단 이렇게 펴네. 알겠죠? 옥의 계단은 주요 구조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 그냥 주계단만 저 건물 안에 주계단 있잖아요. 그것이 주요 구조지 옥의 계단은 주요 구조가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건물에 햇빛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차양을 넣을 수 있거든요. 차양. 차단시킨다. 태양량. 태양을 차단시키는 걸 말한다. 차양. 차양은 주요 구조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알아주십시오. 됐나요? 자, 주요 구조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요 구조가 뭐냐? 그러면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기억하면서 남은 이제 연상하도록 여러분이 써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공법을 공부할 때 엄청 많이 접하는 용어가 되겠는데 건축법에서 리모델링 뜻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냐. 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건물을 애당초 이렇게 애당초 새 걸로 진다. 새 걸로 진다. 이걸 신축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신축. 신축해가지고 이걸 사용한다. 사용하면은 이것도 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능을 또 약간 쇠약해 가는 경우가 있겠죠. 기능. 그 건축물이 발효하도록 되어 있는 기능이 쇠약해 갈 수 있어요. 노화되고. 그래서 이 기존 건축물 이미 신축해서 사용한 건축물을 바로 다시 손질을 가해서 좀 이용하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인데 정확하게 이 기존 건축물 있다면 이 건축물을 노화학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바로 일부 증축을 할 수도 있고 일부 크게 고치는 대순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묶어서 리모델링 그래요. 무엇과 무엇을 묶어서 일부 증축이라든가 대순을 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바로 리모델링 합니다. 건축물 노화학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대순하거나 뭐 일부 증축. 찾나요? 여기 봐봐요. 아까 여기 봐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축도 있고 증축도 있고 개축도 있고 재축도 있고 이전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건축 행위 중에서도 무엇이 들어옵니까요? 일부 증축. 우리 시험에 나왔네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으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축을 하거나 대수선 하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리죠? 일부 증축하고 대수선을 말합니다. 알겠죠? 무엇과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부 증축하고 대수선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럴 시가 많을 때 자주 기억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할 것도 없어요. 하다 보면 공법은 노력하면 그때그때 딱딱 소화해놓으면 찾기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법 보면 볼수록 이거 내가 한 거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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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양이 줄어들죠. 통과 통과. 그래 이것도 뭐 할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할 거 없냐 봐보세요. 야 리모델링 뭐야. 리 증 태 이렇게 리 증 태 할 게가 뭐가 있어. 리모델링 뭐야? 그럼 뭐라고요? 리증대, 리증대, 리증대. 그러면서 연상하면 돼요. 단어의 단어. 뭐라고? 리증대, 리증대. 그래서 증축하고 대수선을 말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 우리 건축법에 한 적용대상. 여기 봐보세요. 건축법에 따른 적용대상. 이런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렇게. 때 건축하게 될 때 관여하게 된 자들을 건축 관계자 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건축 관계자 등이라 합니다. 특히 여기 건축 관계자 그냥 이렇게 다섯 자 건축 관계자. 건축 관계자가 뭐냐 하면은 알아두셔야 돼. 건축 관계자 다섯 자. 이 건축 관계자라는 것은 네 명을 함께 표현한다 이렇게 하셔요. 몇 명? 네 명. 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관여하게 되는 자를 건축법에서 건축 관계자 이렇게 건축법에서. 그래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주인공이라 가정해 봐. 여러분이 갑이에요. 갑으로서 이 건물을 하나 지금 설계해가지고 건축가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신축이. 그때 이 건물의 주인을 갑이라 할 때 갑을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건축을 하는 주인이다 해서 건축주. 뭐라고? 건축주. 이때 이 건축주가 이 건축물을 건축에 들어갈 때 바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자기가 그냥 허가 신청서 받아가는 게 아니고 미리 유자격자인 건축사 가지고 등록해서 지금 설계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 사무실 가서 내 가 원하는 건축물 이렇게 좀 설계 좀 해주세요 해서 설계 도면 받아와요. 설계 도서를 받아와요. 그래 이렇게 설계해준 자를 설계자 그래. 뭐라 한다고요? 설계자. 설계자가 설계 도서 만들어주면은 그걸 건축주가 받아와서 건축 허가권자한테 바로 허가권자한테 건축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와요. 여기 봐봐요. 허가를 받아요. 허가 받아왔던 이제 허가증이 나왔다 그러면 이 건축주가 이걸 자기가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못 하겠습니까? 전문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래서 이게 30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이걸 맡겨요 공사를. 그래 이 건설 등록을 마친 그 업자가 건설업자가 있는데 건설업자에게 자만 시험금으로서는 그냥 참고하세요. 이 자가 시공도 가능한 규모가 있어요. 건축법에서 업자한테 맡겨야 할 의무 대상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맡긴단 말이에요. 공사를 맡아가지고 야 이거 30억짜리 네가 좀 공사해주라 그리고 나한테 넘겨주라 인도해주라 계약을 해요. 그래서 공사를 맡게 된 자를 이렇게 표현해. 뭐라고 한다고? 공사 시공을 하는 자다. 이렇게 알겠죠? 이때 공사 시공을 하게 되는 그 업자 아까 30억짜리 그리고 공사에서 인도해주기로 되신한테 돈 바꿨죠. 건축주한테. 그리고 건축주가 설계도서 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때 이 30억 공사를 맡았던 시공자 되도록이면 건축비용은 최소화시키고 30억 부분에서 건축비용도 드려야 되고 자기가 또 이익금도 뭐 인건비 같은 거 하고 또 수익성도 자기가 맞춰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비용은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고 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돈은 이익은 많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실공사로 해버리면 이익은 많이 남겠죠. 설계 도서에는 기둥 하나 세울 때 바로 50개 이상 넣으라고 철근을 넣으라고 했는데 주인 모르게 그냥 공사하면서 바로 40개만 넣고 철근 10개 빼먹어버린다 그러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그만큼 많이.
알겠죠? 그러면 결국 이거 넘겨받았다 건축사 끝나고 그러면 건축주가 바로 부실공사에 의해서 탄생된 건축물을 자기 집이지만 넘겨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 터집니까? 이게 금방 여러 가지 부실이 있어가지고 고장났었고 말이 무너지고 붕괴되어버리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감독관을 보내요. 감독관. 이 친구 장난 못 치게 이렇게 바로 감독해라 해서 감독을 하는 자를 감리자 이렇게 표현해. 감리자. 뭐라 한다고요? 감리자. 자, 그래서 여기 보시오. 이 건축 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건축 관계라는 것은 몇 명 있느냐? 여기 봐봐요. 여기 허가 내줬던 허가권자는 안 들어가요. 이게 중요해. 누군 안 들어간다고? 허가권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허가권자 안 들어가고 누구누구를 건축 관계라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그 다음 누구? 감리자. 네 명을 건축 강의를 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 2번, 3번, 4번을 묶어. 1번, 2번, 4번. 건축주 줄 것이고 설계자 줄 것이고 공사 감지자 줄 것이고 공사 시공자 줄 것이고 4명을 묶어. 4명을 묶어서 건축 관계자 이렇게 써놔요. 건축 관계자. 됐나요? 자, 그 정도만 이번 코스에서 받으시고 넘어가시 일단 넘어가시고 자 408페이지 408페이지 보면 내화구조 방화구조 그 말 나오죠. 찾았나요? 자 내화구조가 뭐고 방화구조 뭔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내자가 견뎌낼 내자예요. 내자가 뭐다고요? 견뎌낸다. 무엇에 견뎌내냐? 불에, 불에. 화재, 화재 견뎌낼 수 있는 성능 가진 구조 이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방화 구조할 때 방화가 뭐냐? 화재, 화재, 위험, 확산 방지 이런 건데 방화라고 하는 것은 화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가진 구조 이렇게 딱 받으시고 그 다음에 8번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내수재료 나오는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2번만 보겠어. 불연재료, 불연재료라는 것은 불에 타지 않는 성질 않는 재료 이렇게 불에 타지 않는 성질 않는 재료 이 정도 보시고 9번 부속건축물이 뭐냐 중요표 부속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그 말만 중요표나요 분리된이에요 붙어있단 말입니까 분리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부속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다. 대지가 있는데 이 하나의 대지 안에 지금 단독주택이 더 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 이렇게 화장실 건물이 하나 있다 합시다. 대문 옆에 이때 이게 이 하나의 대지 안에서 주택하고 화장실 뭐가 주인공일까요? 주택이 주인공이죠. 이런 주인공을 주된 건축물이라 해요. 주된 건축물 이 주된 건축물 여기 봐보세요. 같은 대지 안에서 하나의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이런 거 있는데 이 주된 건축물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로 이용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부속 건축물을 한다는데 이때 분리된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분리된 뭐가 중요하다고요? 분리된 분리된의 반대가 뭐냐 여기 이렇게 주된 건축물과 딱 붙어있다 이거 붙어있다 이걸 부속됐다 부속 부속이 부속됐다 붙어있다 붙어있다 이건 붙어있어 버리면 주된 건축물이 포함되어 버리지 부속 건축물이 아닌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시험에 분리된 그 말 대신에 부속된 이렇게 나와서 그럼 틀리겠어요? 부속된 그럼 틀리고 분리된 부속용대 건축물이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넘어와도 돼요.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그 12번 13번, 14번 세 개를 묶어서 비교. 작년에는 고층 건축물 뜻이 나왔고 그랬습니다. 고층, 고층. 그 세 가지는 잘 비교 드셔요. 고자가 높을 거죠. 그래서 높은 건축물을 고층을 시험하는데 고층 건축물을 자 고층 건축물하고 그다음에 초고층.
다음에 준 초고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여기 보십시오. 이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그 말은 선택적 요건이에요. 또는 그 높이가 건축물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한다. 그럼 보세요. 이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봐봐요. 이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축물의 층수는 세보니까 바로 18층밖에 안 되는데 건축물 높이 재보니까 바로 이 건축물 높이는 125m다. 이건 고층 건축물일까 아닐까? 고층 건축물이다 그 말에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층 건축물을 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이해되시고 그다음 보세요. 이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건축물 높이가 얼마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이 일반적으로요 들어보셔 건축물 높이를 재가지고 건축물 높이를 재가지고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건축물 높이를 재가지고 4m마다 1개층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고로 50층에다 4를 곱해봐. 몇 미터 나온가? 4호 22m. 그리고 30층 곱하기 4하면 3, 40, 120m. 120m나 30층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해됐죠? 몇 미터마다 한 층으로 계산한다? 4m마다 이렇게 딱 생각해 두셔. 미리. 자, 그 다음 이제 봐봐요. 여기 초고층 건축물 뜻 알겠죠? 그 다음에 준 초고층 건축물 이래요. 이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여기 봐봐.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여기 봐봐요. 여기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그 말은 30층 이상이나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이것을 제한 건축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제한한다고?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건축물. 그럼 뭐예요? 바로 준 초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부터 49층까지. 그리고 120m 이상부터 200m 미만까지. 이해됐죠? 자, 뜻이 그래. 그래,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뭐가 아닌 것을 말한다고요?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받으세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죠.